음향 엔지니어가 되려면 참으로 많은 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게 봐야 합니다. 자, 그 출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꾸준히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일단 이론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잘 이해해 보도록 하죠. 소리라고 부르는 것은 귀에 들려서 인식되는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분기를 진동시켜서 전달되는 것이 구막을 진동시키고 그 뒤에 있는 청각기관을 통해서 인식되는 것이 소리입니다. 우리 귀는 1초당 20번부터 2만 번까지의 진동 주기를 가지는 음파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게 될수록 이 대역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림의 사인파를 보면서 소리의 기본 성질을 이해해 봅시다. X축은 시간과 거리의 축입니다. Y축은 크기를 나타냅니다. 소리의 높낮이는 1초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표현합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출발점을 0도로 해서 90도, 180도, 270도, 360도의 위치를 가집니다. 이 360도로 한 바퀴 돌아가는 파장이 1초에 몇 번 있는가에 따라 그 소리가 어떤 높낮이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의 차이는 같은 소리를 다른 위치에서 바라볼 경우 다른 출발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출발점이 더해질 경우에 소리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상차라고 말합니다. 소리는 운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같은 종파입니다. 실제 진동은 그림과 같이 앞뒤로 공기 입자를 밀면서 전달됩니다. 공기 입자의 위치는 그다지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파도타기 응원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도가 전달되지만 사람의 위치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눈을 감고 짧게 아 소리를 내쉬고 이 소리가 어떻게 공기를 밀고 전달되는가 느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지금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어 왔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와 같이 초당 20번에서 2만 번 진동하는 부분을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기로 바뀐 전기 신호도 전기를 같은 주파수로 표현되게 되겠죠. 대략 진동수가 초당 100번 정도면 저음, 1000번이면 중음, 10000번이면 고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이 음색이라는 기준점으로 듣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소리를 만지고 다듬을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될 테니까요. 음향 시스템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이 크기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소리는 비율로 표시됩니다. 소리는 dB라는 훌륭한 자에 의해서 크기가 표시됩니다. 이 단위가 없었다면 우리는 엄청난 단위의 숫자들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표와 같이 100만을 60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엄청난 것이겠죠. 데시벨이라고 읽히는 이 단위는 음향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의 하나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마시고 이 데시벨로 소리의 크기가 표현된다고만 이해합시다. 100W 출력의 시스템을 2개 더하면 200W지만 실제 소리는 3dB밖에 커지지 않습니다. 즉 자연 공간에서 3dB를 키우려면 2배의 출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적으로 열 잡음, 더멀 노이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저항과 같은 열 부품 내에 불규칙한 전위차에 의해 나타난다는 이 잡음은 꺼버리는 것 외에는 절대로 없앨 수 없는 고정 잡음을 말합니다. 이 고정된 잡음이 잡음 레벨이 됩니다. 자연 음향에서는 불필요한 소음의 크기가 잡음 레벨이 되겠죠. 다이나믹 레인지는 어떤 장비가 소화할 수 있는 최소와 최대 크기의 차이를 말합니다. 최소 크기는 잡음 레벨이 되겠습니다. 자연 공간 가운데에서도 주위에 떠드는 소리나 소음이 최소 레벨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소리의 크기에서 기준점으로 삼게 권장하고 있는 크기를 말합니다. 이 표준 라인 레벨을 무시하고도 시스템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벨을 알고 지켜서 사용하면 훨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좋은 결과물로 만들 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드룸은 표준 라인 레벨에서 최대 크기까지의 차이를 말합니다. 실제 중요하게 사용되는 공간입니다. 최근에는 이 헤드룸을 꽉 채우는 음악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연 공간에서는 DBSPL이라는 단위에 의해서 소리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음악 레벨의 의미를 가지는 SPL은 고막의 기준에서 바라본 소리의 크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40dBSPL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기기로 측정되는 소리일 뿐 실제 귀로 듣지는 않아야 되겠죠. 자연 공간의 소리가 전기로 바뀌면 소리 신호가 됩니다. 실제 시스템은 이 전기로 된 소리 신호로 작동하게 되죠. 이 소리 신호의 크기를 표현하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DBU입니다. DBM과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표준 라인 레벨은 플러스 4 DBU로 정해져 있습니다. DBV는 비전문가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단위입니다. CD 플레이어나 VCR 등의 장비에서 볼 수 있죠. 마이너스 10 DBV를 표준 라인 레벨로 사용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앞의 DBU 설명과 비슷합니다. 따로 FS라는 말을 사용 안 하기도 합니다. FS는 풀 스케일의 의미로 요즘 보편화되어 있는 디지털 장비에서 사용되는 크기 단위입니다. 디지털은 최대 레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의 크기는 아예 처리할 수 없는 크기이기 때문에 그 크기를 0 dBFS로 놓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대부분 마이너스 표시를 안 하고 사용합니다. 표준 라인 레벨로는 전문가용은 18 dBFS, 비전문가용은 12 dBFS를 사용합니다. 아날로그 장비보다 헤드룸이 적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아날로그 장비보다도 훨씬 적은 잡음 레벨로 인해서 큰 다이내믹 레인지를 갖게 됩니다. 자, 이 권장하고 있는 표준 라인 레벨에 대해 좀 더 알아봅시다. 음향 시스템은 증폭기의 역할을 하는 앰프가 중심이 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 연결되는 스피커의 부하에 의해 변경되는 출력을 다 낼 수 있게 설계됩니다. 흔히 보는 앰프의 볼륨은 그 입력 레벨을 조정하는 것일 뿐이죠. 따라서 입력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실제 앰프의 출력과 성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기의 호환성을 위해서 표준 라인 레벨이 만들어져 있고 또 사용됩니다. 그 이후로 믹서의 출력 역시 표준 라인 레벨을 기준으로 한 적절한 크기의 출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앰프의 볼륨은 표준 라인 레벨에 근거한 입력에 대해 그 공간에서 청중에게 필요한 만큼의 출력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성이라고 번역될 유니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믹서에 보면 페이더에 0 또는 U라고 쓰여져 있는 약 70% 정도 높이의 위치가 있습니다. 페이더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가 바로 그 위치입니다. 물론 입력을 줄이기 위해서 맨 아래쪽으로 내려두지만 표준 라인 레벨의 의미에서 그 위치가 채널 입력을 조정하지 않는 기본 위치가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먼저 믹서의 마스터 페이더를 유니티로 놓고 입력 페이더도 유니티에 놓습니다. 채널의 게인은 왼쪽 끝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 유니티의 위치입니다. 즉 증폭을 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게인은 프리앰프의 아주 기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플러스 4 dBU 크기의 입력을 믹서에 넣으면 출력 레벨이 플러스 4 dBU에 맞게 믹서의 레벨 미터와 출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만일 입력을 마이크로 바꾸고 마이크에 소리를 입력하기 시작하면 그 출력이 믹서에 나타나게 되겠죠. 대략 최대 마이너스 30 dBU에서 잡음 레벨까지의 크기에서 그 신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게인을 사용해서 입력을 증폭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내는 사람이나 악기의 기준 레벨을 믹서에서 나타나는 표준 라인 레벨의 크기로 키웁니다. 이것이 올바른 음향 시스템의 운영 방법입니다. 믹서의 모든 입력을 똑같은 표준 라인 레벨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원하는 음악적 또는 음향적인 믹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엔지니어의 중요한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